무슨 소리야? 뭐야, 무서워. 공포 게임 같아. 전등에 불 들어온 소리가 좀 공포네요. 왜 이렇게 꿈뻑꿈뻑 거려 이거? 으야. 잘 살아 밀턴 마을. 당분간은 안 올 것 같다. 빠이빠이. 자, 목표를 잡읍시다. 지금 웬만한 거는 다 파밍을 했고, 우리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무스 가죽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스를 잡으러 갈 겁니다. 활도 만들었으니 무스를 잡으려면 고속도로 마을을 지나쳐서 가야 돼요. 나가자마자 바로 앞쪽에 사냥꾼의 오두막이 나올 텐데 거기서 좀 자고 가죠. 오늘 열심히 막 밧줄도 타고 그랬더니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활정도가 많이 달아있군요. 돌아왔습니다. 신비로운 호수. 정말 오래간만이군요. 빨리 가서 좀 자자. 여기서 한 4시간 자면 딱 맞을 듯? 어? 야, 잠깐만. 나 여기 다 와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나 할머니 집에 아이템 다 놓고 왔는데? 맞냐 이게? 아니 근데 아이템이라고 해봤자 다 먹을 거기는 해서 괜찮긴 한데. 모르겠다. 가자 그냥. 부족한 거는 내 앞에 있는 길에서 파밍하면 되는 것을. 괜찮아 괜찮아. 자, 곰 잡으러 가자. 미션 들어왔었지? 느긋하게 곰 한 마리 잡아주고. 어, 나 멀쩡도 다 떨어진다. 피곤해진다. 아, 달릴 수가 없다. 댐에 갈 때까지 한번 유지해보려고 했는데 숨이 너무 차. 이 개느림. 알았다, 갓댐도 오랜만이네. 자, 얼른 자자. 먹을 게 많이 없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최고의 부들개지. 아니 그 많던 식료품 할머니 집에 진짜 다 두고 왔어. 어떡하지? 뭘 어떡해. 요리 만렙인데. 늑대 잡아서 구워 이제. 꼬집 살인마의 시대는 끝났어. 너무 행복하다. 일단 자고 춥고 좀 갈다 보면 낮이 되겠죠? 자, 밝아요! 아침이에요! 얼마나 밝습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야, 지금 눈이 감마도 앞이 보이네. 와, 미쳤다. 에너지바. 가장 효율이 좋은 음식이죠. 무게 대비. 급한 대로 하나 먹고 가자. 아우 야, 아우 추워 씨 개새. 날씨 왜 이래? 내려가서 물이라도 그럼 조금 더 끓여오자. 스토커 난이도 체감 얼마나 되냐고? 내가 침입자 난이도 한번 했었잖아. 침입자 난이도를 한번 하고 스토커를 하면요, 여기 사람 사는 데예요. 아포칼립스 느낌이 아니라 아이템을 진짜 미친 듯이 퍼줍니다. 완전 행복함.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풍족합니까? 모자란 게 없어요 지금. 이보다 얼마나 더 풍족해. 가질 거 다 갖고 있는데. 시간 보내기로 해서 빠르게 얻고. 끓이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 날씨가 충분히 좋아졌을 겁니다. 아니면 바로 때려쳐야지. 거지 같은 게임. 날씨까지 구리면은 똥게임 플러스 날씨 똥게임이 되는 거야. 넌 똥이라는 타이틀을 두 개나 얻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자, 두고 보겠어 똥게임. 괜찮아졌네. 아씨, 날씨 똥게임이란 타이틀은 벗었구만. 자, 떠나자 고속도로로. 근데 길 이쪽 맞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오랜만이어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산골짜기. 산골짜기를 지나면 고속도로가 나올 겁니다. 아, 마도. 얘들아, 나 다시 한번 도전해봐도 돼?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밧줄 타고 다시 내려가 볼까, 우리? 여기 밧줄 있으면 내려가 보자. 아, 밧줄이 기가 막히게 있네. 아, 솔직히 없길 바랬는데, 이씨. 일단, 밧줄을 타고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아니 안 내려갈래. 나 지금 조명탄도 있잖아. 아, 그리고 애초에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조명탄이 없지. 저번 생에 내려갔을 때 뭐 있었지? 아이템이? 여기. 아, 멀쩡도가 지금 아슬아슬한데. 이거 한번 내려가면 나 이제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도 저번 생에 내가 아니다. 나 훨씬 따뜻한 무장강도라고. 그래도 내려가는 건 좀 무섭다.
아우 야 높이 봐.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아 안 갈래. 안 가 안 가 안 가. 지금은 아니야. 저기 저 떨어진 기차 저기에 뭐가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래도 저기 있는 거는 절대 가벼운 아이템은 아닐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일 거예요. 아니야 저기 저번 생에 내려갔을 때 섬광탄 없었어. 나 섬광탄 먹으려고 내려갔었는데 섬광탄이 없었다니까? 아이템 이제 랜덤이어가지고 바뀌었어. 기억이 안 나요 편집자님 도와줘요. 안돼. 여기에도 동굴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려가보자. 난 미련이 많은 남자여서 나 저기 그냥은 못 지나갈 것 같고. 토끼 너 일로 와. 아! 잠깐만 화살 튕겨 나간 거 봤어. 와 다행이다. 와 정말 다행이다. 와 화살 잃어버렸으면 난 진짜 오늘 잠 못 잤다. 오 여기 화살 부러진 게 하나가 더 있네. 포크핸빈 도메이르스 쓰기 예뻐. 어 깜짝아. 야 너 뭐야 너 이 녀석. 감히 사람이 파놓은 동굴을. 머슥. 어? 어그로 풀렸다 지금.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돌아버린. 어? 어 잡았다. 감히 나한테 가까이 와? 금방 진 것. 일단 여기서 자자. 그럼 자고 5시간 자면은 해가 지지는 않겠지? 어우 신이시여.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동굴 속 깊은 곳으로 가서 아주 얌전히 잠이나 주무세요. 어딜 건방지게 어? 자연 속 앞에서 밧줄을 타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바로는 잠이 안 올 것 같으니까요. 책을 열심히 읽읍시다. 이런 때를 위해서 시간 보내기 딱 좋은 고급 탁탁탁. 한 6시간 읽어볼까요? 와 6시간 다 읽었네. 어? 뭐지? 왜 이렇게 밝아? 오로라인가? 오로라가 딱히 보이진 않는데? 오로라 맞아? 오로라라고 하기엔 뭔가 애매한데? 하늘색이? 만월이라고? 만월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어? 에이 신기하다. 오로라도 아니고 지금 확실하게 밤인데. 아니면 오로라가 지금 뜨기 일보 직전인 건가? 아 버그일 수는 없는 게 내가 동굴 속에서 책 읽다가 도중에 어두워져서 끊길 줄 알았는데 계속 읽어지길래 뭐지 했거든요. 지금 밝은 판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자볼까요? 한 시간만 자자. 한 시간. 어 야 브금 들어보니까 오로라 맞는 것 같아. 브금은 오로라 브금이 맞아. 근데 여전히 하늘은 이상한 색이네요. 오로라가 뭐가 신기해. 우리 1부 때 진짜 지겹도록 봤어. 그냥 쭉 자자. 와 진짜 밝다. 야 별 많은 거 봐라. 하늘이 아주 푸르딩딩하고 이쁘군요. 실제로 알래스카 이런 데에서 밤하늘 보면 이렇게 보인다던데. 내려가자. 임시 아이젠도 있으니까 쉽게 쉽게 오르내릴 수 있을 거야. 장골짜기 분지. 과연 이번엔 어떤 유용한 아이템이 저희를 반기고 있을까요? 하나 맞춰보세요. 딩동댕. 허브티 나쁘지 않아요. 천이랑 서밋 소다수. 야 진짜 개쓰레기들만 있네. 뭐지? 야 나 이거 먹으려고 여길 내려왔다고? 리볼버 타냐? 고급 탕탕탕. 25시간이에요? 와우. 아 진짜로? 아 뭐야 이게. 내 컨테이너 못 열어? 야 이게 뭐야? 오바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여기가 이제 히든 아이템이 있는 장소였거든요?
패치가 많이 안 됐을 때. 근데 여기가 이 길이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한 필수 루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보급 아이템들이 그냥 아예 삭제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비싼 아이템 파밍하는 장소였던 곳이 그냥 진행 루트 중 하나가 된 거죠. 어, 여기 침대 있네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면 되겠다. 자자. 잘 만큼 자고 일어나면 해가 중천에 떠 있겠지. 날씨도 괜찮아졌네. 어? 엉덩이. 아, 이거 구워먹고 잘걸. 이쪽 길로 가면은 그... 내 기억으로는 총알 만드는 마을 나와요. 총알 만들 수 있는 마을. 근데 우리는 뭐 총알은 넘쳐 흐르죠. 어? 부들개지! 앙냥냥냥냥! 부들개지! 아랄랄랄랄랄랄! 소중한 내 부들개지! 자, 여기서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스태미나 풀. 오, 나 올라가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네. 임시 아이젠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 줄도 끊어지나요? 아니요, 줄은 절대 안 끊어지고 떨어질 순 있어요. 지금 몽 상태로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와, 야, 멀쩡도 풀로 있었는데 절반이 날아갔네. 와, 실제로 밧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밧줄 타려면은 온몸에 근육을 다 써야 돼요. 진짜 힘듭니다. 자, 그래도 뭐 아직 여유는 있으니까 쭉 갑시다. 동굴 들르지 말고 철로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이 내가 이번에 희쁨이랑 대형마트 이런 데를 갔는데 거기에서 애완곤충? 이런 거를 막 팔더라고요. 하, 근데 그 좁은 케이지 안에서 젤리 하나 던져져 있고 거기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크기는 되게 컸는데 내가 막 거기에 빠져나오고 싶은지 계속 발버둥을 치대요. 아, 좀 되게 안타까웠어. 환경도 진짜 너무 안 좋고 햄스터들도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뭉쳐서 발발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펫숍 같은 데를 절대 안 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는 그냥 이제 장 보러 갔다가 우연히 거기를 발견해서 보게 됐는데 근데 또 펫숍 같은 데를 가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책임질 수 없잖아. 구매할 수도 없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그냥 눈에만이라도 안 담으려고 하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조심. 와, 나 실제로 이런 철로 건너라고 하면 난 진짜 죽어도 안 건너. 와, 이게 게임이니까 가능하지. 와, 진짜 난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난 여기 발도 못 디뎌요. 여기 건너라고? 제정신이냐? 나 절대 안 가. 뒤에서 늑대가 쫓아온다면? 물려야지. 야, 늑대랑 맞짱 뜨는 게 조금 더 생존율이 높지 않을까? 아, 아닌가? 아, 모르겠어. 내가 진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고소공포증이 되게 심하단 말이야. 난 고소공포증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 아, 도착했습니다. 고속도로. 내가 최근에도 고소공포증을 심하게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아파트 옥상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사했잖아요. 제가 아파트 거기 옥상에 불이 들어와 있길래 옥상에 뭐 정원 같은 거 있나? 옥상 정원이 있나? 이러고 궁금해서 거기 가봤단 말이야. 옥상 문이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오, 뭐가 있나 봐 하고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조명만 있대요. 그때 딱 올라갔는데 와,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 아파트가 22층까지 있거든. 근데 지금 날씨가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야, 잠깐만요. 저 날씨 공포증도 생길 것 같거든요. 어디 빨리 들어갈 만한 곳이. 앞쪽에 컨테이너가 있을 텐데 저기 있다. 거기 들어가자. 와, 달달달달 거리는 소리 들어봐. 미쳤어 지금 날씨. 그 짧은 사이에 내 체온 4분의 1이 날아갔네. 다행이다. 건물이 있을 때 날씨가 안 좋아져서. 어쩌나 그 아파트 옥상에 잠깐 발을 디뎠는데 막 어지럽고 확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몸이 얼어붙어서 발을 한 짝도 못 움직이겠더라고. 야, 옥상은 진짜 넓잖아. 옥상은 넓고 되게 안전한데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무서웠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되게 뭔가 이상한 거야 기분이. 내가 한 발을 내딛으면은 바닥이 꺼질 것 같고 막 건물 무너질 것 같고 그런 공포감에 휩싸여가지고 덜덜덜 있다가 그냥 다시 내려왔어요. 옛날에는 진짜 어렸을 때는 그런 건물 옥상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재밌고 그랬었는데 안 올라가 버릇 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니까 멘탈이 붕괴된 것 같아.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그치 겁이 많아진 거지.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그런 곳에서 떨어지면은 무조건 죽겠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공포심이 심해진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언제 나가요? 책을 좀 읽읍시다. 피곤해질 때까지 책 읽고. 야, 책 두꺼워서 좋네. 밤 내면 그냥 자지 뭐. 2시간 정도만. 읽을 수 있을까? 아, 피곤해. 조용해졌네. 자자 이제. 병원 나 물이 없지 않니 이제? 어? 무슨 소리야? 뭐야 무서워. 공포게임 같아. 오로라가 또 떴는데 전등에 불 들어온 소리가 좀 공포네요. 왜 이렇게 꿈뻑꿈뻑거려 이거. 나가보자. 그래 이게 오로라지. 아까는 되게 이상했다니까. 이게 오로라지. 안 그래? 아까는 진짜 그냥 만월이었나? 자연은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난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해. 게임으로는 그래픽 구현하는 거 뭐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니. 아 실제 오로라는 맨눈으로 못 본다고요? 그래요? 그럼 뭐 자외선 안경 껴야 돼요? 어떻게 보는데? 오로라를 맨눈으로 못 보면 뭘로 봐? 망원경? 현미경? 선글라스? 카메라 같은 걸로 봐야 된대? 그렇구나 신기하네. 야, 나 배고프다.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파밍 좀 하... 아니, 이런 개 같은 날씨... 아니, 그래도 길은 아니까 가보자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길 맞지? 여기 길 맞아? 여기 길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어디야? 살려줘! 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어. 길 안다며요. 보일 때 안다는 뜻이었어. 어?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오른쪽으로 꺾는 길이 나오는데 그 오른쪽 길로 쭉 내려가면 집 한 채가 보일 거예요. 자 봐봐 이제 오른쪽으로 꺾는다. 그치? 그리고 저희 집이 보이죠? 미쳤다. 플레임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멋있다 플레임! 채팅 쳐라! 멋지다 현진아! 아 좋아. 잘생겨지고 있어 플레임. 통나무 분류장. 좋아 여기서 먹을 걸 최대한 찾아봅시다. 평범한 가정집이니까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 얘네는 뭐 이슬만 먹고 살았나? 와 야 땅콩버터 바로 먹어줍니다. 꿀꺽꿀꺽. 으아으 텁텁해서 살겠냐 이거? 입 엄청 달겠다. 우와 여행가방이라는 게 생겼어. 오 이런 뒤지는 장소 스폿을 처음 보거든요. 여행가방 신기하다.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이거 엉덩이. 하악하악 엉덩이. 얘 왜 여기로 오고 있냐? 아무것도 없네. 에이 집이 그지네. 어디 보자. 아, 야, 해안고속도로도 오랜만에 오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해안고속도로에 왜 왔냐?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무스 가죽가방 얻으려고 온 거고 무스 가죽가방을 얻으려면 이 마을에 있는 유일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광산 있는데 저 광산 정말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요, 광산이 있어요, 저쪽에. 제가 1부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누가 고속도로 아니랄까봐 진짜 오지게 넓... 저기 늑대들이... 와 다섯 마리가 있네? 다 잡아야지...
얘들아 이리 와. 오, 인식 범위가 되게 넓네 저 친구. 스토커 난이도에서 그런가? 한 놈 끝. 오, 얘 무빙 쳐요 막. 야이크. 나 안 다쳤냐? 안 다쳤네? 와 여기 늑대 진짜 많다 근데. 저 집도 은근히 필요한 거 많이 나오는데. 어 그리고 이 집 바로 옆에 곰굴 있어. 곰도 잡아야겠다. 뭐 빨리 와. 어? 화살이 다 부러지고 있는데? 헉, 활 속이 레벨 3이야. 지금 할 게 좀 많은데 주유소부터 그냥 갑시다. 아니 미션이 걸려있으니까 곰부터 잡는 게 맞나? 어? 나 화살 들고 뛰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원래 활을 이렇게 들고 뛰나? 화살이 모자라다고? 아 그러네. 곰 잡으려면은 활이 몸에 몇 개는 박혀야 되는데. 아 그럼 뭐 어때? 권총 총알 몇 개 있어? 33발 있네요. 충분해 충분해. 야 곰 나와봐. 곰이 이쪽 부분에 있어. 저기 나왔다. 자 봐봐이 형이 멋지게 잡는 거 보여줄게. 꼼수 안 쓰고 고 이러고 있네. 꼼수 당연히 써야죠. 뭐 헛소리야. 1부에서도 얘기했어. 1부 곰은 1대1 정당하게 맞다이 뜨는 건 그냥 진짜 자살 행위야. 야 어? 아 야 아, 도망가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너무 멀리서 쐈나 보다. 저기 아 미안해. 야 아 이제 돌아버리겠네 씨. 자 곰은 다음에 잡고. 자 주유소 주변에 무스가 출현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패치돼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무엇보다 늑대도 엄청 많습니다. 먹을 거 먹을 거. 아우 내가 할머니 집만 갔다 오면 말이야. 어? 진짜 먹을 거 부자 될 수 있는데. 뭐야 데자뷰냐? 아까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죽으신 분 한 분 계셨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 주유소 언제 가요? 이렇게 파밍할 거 다 하고 가면 어느 세월에 도착하나? 아 근데 이 집 되게 파밍하고 싶게 생겼다. 아 그냥 참고 주유소 가자. 주유소 이렇게 슬쩍 봐야 돼 슬쩍. 약간 배그할 때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느낌으로. 여기서 무스한테 한 번 잘못 걸리면 그냥 바로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모가지가 아니라 갈비뼈가 날아가요. 창세기 전에 나오는 아담처럼 말이죠.